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크립토, 리튬, 그리고 신규 상장주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호실적과 함께 간만에 상승을 보여줬던 반가운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MZ들의 애착 플랫폼으로 불리는 카카오와 아프리카 TV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 그동안의 설움은 다 잊을 수 있을지, 본전 찾기가 가능할지 리포트 통해서 디테일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카오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소액주주가 많은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거듭된 일탈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여전히 70%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국민 기업주에서 국민 밉상주로 거듭났던 카카오가 어제는 간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매출액은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22%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8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에서는 88%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연간 매출로 놓고 봤을 때도 전년 대비해서 1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처음으로 연간 매출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광고 성수기 효과에 따른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인건비 감소가 실적에는 큰 힘이 되어줬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임 사업이라던가 페이 쪽은 실적이 부진했지만 이 비상장 자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호조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본업의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비용 통제의 콜라보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올 한 해 전반적인 매출액은 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주주 환원 역시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나왔던 리포트 중에서는 목표가 가장 높게는 8만 원까지도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 선으로 상향 조정해졌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 어제 장 중에는 6만 원 선 잠시 탈환을 해줬었죠. 하지만 장 마무리는 5만 9,200 원 선으로 마쳤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5만 9,300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어제 아프리카 TV도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호실적뿐만 아니라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에 가격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000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6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0% 크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시장 기대치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플랫폼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6% 상승하면서 기대치에 부합했고 광고 쪽의 매출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올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광고 쪽이 올해 긍정적인 이유로는 이 국내 게임사들이 새로운 신작을 많이 준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TV 쪽으로 게임 쪽에 광고가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쟁사 대비해서 여전히 트래픽이 월등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트위치가 국내에서 철수를 하면서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 TV로 모두 이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지표 통해서 스트리머들의 활동 현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기존 트위치에서 아프리카 TV로 이적한 스트리머들의 활동 수인데요. 그 외 전반적으로 상위 30위권까지 확인해 봤을 때 70% 이상이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확인 결과 트위치에서 유입된 유저들은 기존 유저 대비해서도 충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기존 유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적이나 질적 성장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목표 주가는 16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해졌는데요. 전장의 마무리는 어떻게 했을지 마감 현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아프리카 TV 전장에는 3% 가까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12만 1,500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